안녕하세요. 상어 이모입니다. 오늘은 자, 이게 고춧가루인데요. 고추장용 고춧가루입니다. 오늘은 고추장을 두 군만 담겠습니다. 고춧가루는 고추장용 고춧가루 두 군이고요. 요거는 메주가루입니다. 고추장용 메주가루 600g. 이러면 한 근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바로 이 조청입니다. 조청인데 저는 오늘 옥수수 조청을 사봤거든요. 보통은 쌀 조청 사시면 돼요. 쌀로 된 거. 저는 옥수수 조청을 오늘 처음 봐서 이건 어떤지 한번 담아보려고 한 거고요. 조청은 어느 종류든 상관이 없죠. 그리고는 이제 물하고 소금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조청을 물과 같이 끓여야 하거든요. 조청을 뜯어서 넣겠습니다. 냄비에다가. 네, 조청은 3kg 지금 담았고요. 물은 1.5L 넣겠습니다. 이거는 1L짜리 병 물병이고요. 자, 이거는 500ml니까 1.5L죠. 가스레인지에 가서 끓이겠습니다. 자, 이제 가스 불을 켜고요. 이제 끓여줄게요. 소금도 같이 좀 넣어줘야 돼요. 소금도 자, 종이컵으로 3컵 넣어줄게요. 이렇게 같이 소금도 같이 넣게 해야지 나중에 고추장에 넣어서 녹일 일이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고추장 담을 준비를 또 해야죠. 이제 고추장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죠. 이것을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어주는데 어차피 자 이것도 메주가루거든요. 자 메주가루도 같이 넣어서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조청물을 끓여서 식혀서 붓고 나면 이게 골고루 잘 섞이죠. 미리 지금 섞어 놓으면은. 이렇게 덩어리는 손으로 좀 주물러서 일단 지금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청물이 다 끓으면 저걸 식히면 돼요. 식히고 나서 여기다가 부어서 섞으면 끝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할 거. 고추장은 그렇게 담아 먹으면 되거든요. 물론 전통적으로 뭐 여질금으로 밥을 삭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엄두가 좀 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쉽게 담아 먹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조청물이 이제 끓고 있죠. 조청물이 다 식었거든요. 섞어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를 농도를 잘 맞춰놔야 되는데요. 자, 이 정도면은 우리가 보통 떠먹을 때, 고추장 떠먹을 때 그 농도입니다. 그런데 이 농도에 맞춰놓으면 안 되겠죠. 고춧가루가 불어나면 또 더 빡빡해지거든요. 그럼 농도를 조금 더 맞춰놔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추장보다 농도를 조금 더 묽게 해주세요. 고춧가루가 지금 붓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불어나기 때문에 평상시 농도보다 조금 더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정도 농도면은 제가 원하는 농도예요. 자, 이 정도 묽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고춧가루가 불어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고추장 담는 거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죠? 그러면 자, 이제 단지에다가요. 단지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 커피포트 펄펄 끓는 물로서 한번 버리고 바짝 건조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골마지 끼는 것도 방지하고요. 하려고 이게 소주예요. 소주 한 컵 정도를 위에다 이렇게 부어놔요. 그리고 이거 소금이거든요. 그리고 소금을 좀 더 뿌려넣죠. 소금을 살짝 너무 많이 말고요. 한 3스푼 정도를 위에다가 좀 뿌려넣고요. 이러면 윗부분이 소금이랑 또 소주가 이렇게 차단해주죠. 뭔가를. 윗부분이 아주 그냥 보통 윗부분에 골마지게 곰팡이 생기거나 잘 하거든요. 그래서 위를 이렇게 잘 만져 놓으면 금방 발효될 때까지 이게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발효가 되겠죠. 지금 드셔보시면 고춧가루 마른 고춧가루 냄새하고 소금맛밖에 안 나요. 그 맛없거든요. 이거를 발효시켜서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메주가루가 발효되면서 아주 맛있는 냄새를 풍겨주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추장 맛. 자, 이렇게 해서 비닐을 씌워가지고요. 옥상에다 둘 거거든요. 그래서 벌레 같은 거 들어가 놓으면 안 되거든요. 여름에 벌레 많잖아요.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지난번에 고무장갑 중에 가장 윗부분 이렇게 끝이 말려있는 뚝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씌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햇볕 좋은 곳에다가 딱 올려놓겠습니다. 고추장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